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류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직류, 정전계, 정자계, 교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교류 이론의 전기 이론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회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교류인데 교류하고 직류가 뭘까? 직류 먼저 볼까요? 직류. 직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크기와 방향 일정합니다. 방향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일정. 그런데 교류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환 파형이에요. 변한다는 얘기.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파형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교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볼까요? 여기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기. 크기가 항상 1.5V. 우리 건전이 같은 경우에는 1.5V면 끝까지 1.5V예요. 그런데 직류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교류는 볼까요? 교류는. 이렇게 파형이 수시로 변합니다. 여기 교류 크기와 방향이 수시로 변해요.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파형이다 그래요. 이런 파형. 여기 볼까요? 직류를 볼까요? 이런 게 직류가 될 거고 또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 영역이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파형들 이것도 직류예요. 직류. 그럼 교류 볼까요? 교류는 이런 파형들 또는 이런 볼까요? 이런 파형들 많이 씁니다. 또는 이런 파형들 이렇게. 이런 파형들. 전부 교류입니다. 다시 볼까요? 요거는 플러스. 모양은 교류 같은 모양이지만은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직류예요. 이거는 볼까요? 이거는 교류입니다. 교류.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구형파랍니다. 구형파. 구형파. 구형파, 직각파란 얘기죠. 이거는 삼각파, 이거는 톱니파, 이거는 외형파, 찌그러진 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런 건 정연파라 하는데 정연파, 비정형파예요. 정형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 그래. 방향이 바뀐다. 그 이거는 이 파형을 정형파라고 해요. 정현파. 정현. 그래서 사인파란 얘기예요. 사인파. 이렇게. 이 궤적을 나타내는 것을 파형이라는데 정현파라 한다고 그래요. 정현파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서. 이게 직류, 교류.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이게 정연파입니다. 정연파. 이런 파들이 정연 여기 교류의 일종입니다. 교류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는 직류.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 전압 전류. 방향이 같다. 그다음에 주파수가 직류는 주파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교류는 조금 복잡해지죠. 방향이 바뀌고 주파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차가 있어요. 여기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다. 변압기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전압을 조정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장거리 송전에서 직류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직류송전에서 이제 쓰고 있죠. 봅시다. 이제 정연파 교류의 발생.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교류 발전기를 통해서 교류를 발생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봅시다 한번. 그럼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